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육현의 안보 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한동훈 장관이 오늘도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하고 일전을 불사했습니다. 완패를 또 시켰어요.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의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지금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에 대한 평화에 대해서 강력히 반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자, 이 경찰을 알 수가 없는데, 추미애 장관이 말이죠. 전에, 이 본인의, 이 기사,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해당 기자의 이름, 그리고 이 매체명, 또 핸드폰 번호까지, 이 페북에 올려가지고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서 고발받은 사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죄 없다.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요. 자, 아직도 이 경찰의 실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민사소송에서는요, 이 배상 판결이 내렸어요. 배상 판결이 내렸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이게 누구 판결이 맞다고 보십니까? 자,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우선 이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 보도를 보면요.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최고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그리고요, 이 서해 해수부의 공무원의 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이 2, 3주 정도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이미 국정원 2차장, 김준환 차장, 그 다음에 청와대 NSC 1차장, 김육은, 그 다음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 이 차관급 인사들이 피고발인신 말로 전부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20, 21일 이틀간에 걸쳐서는 김현철 장관에 대한 피고발인 신문이 이틀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장관급 인사 중에서 정의용과 소훈, 이두 사람이 직권남용 혐의로 현재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두 사람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수공무원의 이대준 씨, 이와 관련해서는요.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3주째 지금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해 공무원, 서해에서의 해수 공무원 피살 사건은 앞으로 압수수색을 하는데도요, 향후 2, 3주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이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소환 조사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해 이 피격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기한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확보해야 할 자료의 양이 방대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거 흔히 우리가 이제 가짜다, 아니면 조작했냐, 이런 의혹들이 이 제기되는 몇개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이제 MBS도 해당이 되는데요. 매주 목요일이면 MBS에서는 4개 여론조사 기관 하는 데지 않습니까? 엠브레인 퍼블릭, 그 다음에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그 다음에 한국 리서치, 이렇게 4개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이 조사를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지지율이 말이죠. 긍정평가의 지지율은 한달 내내 같아요. 이거 수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8월 두 번째 주에 이28% 긍정평가율,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32% 이 평가율로 한 달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8월 네 번째 주, 그다음에 9월 네 번째 주, 이번 주, 그래서 한 달간 32% 유지가 됐는데 이거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 평가율을 그렇고요, 부정 평가율을 경우에는요 60%인데 2주 전 대비 1%가 더 나빠졌어요. 자, 이거 이거 참 이상한 여론조사. 이거 뭐이 짜고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짜고 칠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예. 그래서 1% 부정평가는 1%가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이거죠. 60%. 자, 이거 참 이상하다. 그러면 이 MBS에서 여론조사를 한걸 보면요. 긍정평가는 이후로는 맨 1등이 뭐냐면 공정하고 정의롭다. 2등은 결단력이 있고 3등은 국민과 소통을 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정평가하는 넘버원 이유는 뭐냐?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차지한 원인은 뭐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했다. 즉 인사 문제가 세 번째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방과 관련해서는 네, 잘될것 같냐? 성과가 있을 것 같냐라는 응답은 40%고요. 성과가 없을 것이다가 5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1%가 올라서 34%고요. 민주당은 2%가 빠져서 29%로 나오고 있어요. 참고적으로요, MBS는 언제든지 전화 면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MBS 여러분들 뭐다 아시죠? 이거 참 시원찮아요. 쉽게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예, 지금 예, 비대위원장이요. 오늘 이 의총에서 강력히 순방역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어요. 자, 윤 대통령이 외교 강행군으로 지금 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는 도를 넘었다. 그러면서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악의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국격에 맞지가 않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그리고 영국을 방문해서 새 국왕을 만났고, 엘리자베스 2세 공식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으로서 조문은 완성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토를 닦게 그렇게 많냐? 부인 패션이 어떻고, 방면용을 오른쪽, 왼쪽에 쓰고, 뭐가 문제가 되는 거고, 조문을 몇 시에 가냐? 좀 늦게 가냐가 무슨 문제가 되는 건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의회 최다수당인 민주당의 생각을 좀 고쳐달라. 이게 국가중대사가 아니지 않느냐? 정기국회 때 그런 거로 정쟁하고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해서 되겠나? 다시 한번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거 각성 갖고 안 돼요. 이런 거 전부 축적해가지고 2024년 선거 때 전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판 자료로 써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 기초연금 확대법, 노란봉투법, 지금 민주당이 7대 민생법 아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법들. 다분히 포퓰리즘 내용이 핵심인데, 재정을 함부로 낱말할 가능성이 우려스러운 법안들이다. 민주당이 국회를 과거 다수결 독재, 입법 독재 망령으로 몰고 가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책임 있는 정부를 뒷받침할 여당으로서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이런 민주당의 소위 7대 민생 법안 강력히 저지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윤상현 의원이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글로벌 펀드 7차 재정 공약 회의를 빠져 나오면서 비속어를 썼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요. 어떤 사적 발언을 갖다가 외교적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 아, 그러면서요. 대통령이 무심코 사적으로 지나치듯이 한 발언을 갖다가 침소봉대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공격이 도를 넘어서 국익을 해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외교 행보에 대해서 초당적 협력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지만 비판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는 것 아니냐.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보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이렇게 표명할 수 있나? 외교는 상대가 있는 거고 죽창과 같은 말로 상대를 자극하는 외교를 또 하자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요.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자각했다면 이러한 보도를 특종이나 잡은 듯 앞장서면 안 된다. 아무리 정치적 또 당파적으로는 반대한다고 해도 국익을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민주당과 언론은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는요, 어떤 일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줬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한동훈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권한 유착을 했던 그 행태를 또다시 재현했다.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윤상현 의원이 비판하는 내용하고, 제가 조금 전 방송을 통해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 민주당을 비판했던 것하고는요, 맥락을 상당 부분이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의 상식적 눈높이에 대해서 보더라도 민주당은 도를 넘는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잘 만났다. 참 오래간만에 호재를 만났구나.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맞받아쳤습니다. 여러 가지를 맞받아쳤어요. 이 여론조사 좀 빼달라고 해라. 또이 탄핵해라. 뭐 등등 많은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우선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뭐 물론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수사 문제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사이다 발언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인용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참 그러지 않아도 참 답답한데요. 이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이 사이다 발언을 계속해서 천만다행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먼저요. 탄핵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쓸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다. 예, 그러면서요. 민주당에서 이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한달 넘게 저에 대한 탄핵을 돌아가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신지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면서요. 깡패나 마약, 부패 정치인들의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과연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아, 뭐 옳은 얘기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는 이유로 해서 자기네 당의 이 파당적 이익에 반한다라는 이유로 탄핵한다. 그러면요, 이 정부 내각은 존립할 수가 없어요. 예, 존립할 수가 없어. 예, 지금 현재 민주당식 생각이라면요. 전부 다 탄핵해야 됩니다. 전부 다 해임건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검수 원복 시행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거를 핑계로 해서 지금 탄핵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의 성남 풋볼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생각한다.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오랫동안 지난 정부에서 편향성을 의심받는 경찰에서도 수사를 계속해 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늦어진 것이고 사건을 지금 와서 수사한다는 식의 보복 프레임은 구조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러면서요.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인데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적절한 결과를 투명하게 낼 것이고 당사자는 그 시스템 안에서 방어하면 될 일이다. 그래서요. 이 법대로 수사한다 이거죠.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요. 법대로 수사하니까 법대로 방어하면 될것 아니냐.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이해찬 전 대표가 말이죠. 본인의 이 회고록을 이해찬 회고록 제목이 꿈이 무여서 역사가 되다. 이 책에서 말이죠. 이현 여권의 진짜 그때는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한동훈 장관이 있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많은 국민이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여 년간 부패 정치인이나 비리 재벌, 투기 자본, 깡패들에 맞서 싸워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옳은 얘기죠. 예,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왜 봐주기 수사하냐. 이렇게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해서는요. 대통령 일가 사건은 이성윤 등 박범계 추미애 체제에서 특수부를 동원해 수사한 것 아니냐. 그 당시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였고 대단히 무리하게 인사를 했었다는 비판도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요. 또이 차기 대권 여론조사 여기에서 빼달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관련해서는요. 이 제가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호들갑을 떠는 것 아니냐.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도리이고 또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이러면서 계속 밀어붙였어요. 이병우 의원이. 이러한 추가 질의와 관련해서는요. 그것이 정치적인 도리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와는 무관하다. 예, 무관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이 아니냐.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말라. 이런 거에 대해서도요. 아주 속 시원하게 맞받아치고 있는 거. 이거 아주 제가 보기에는요. 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인사 참사 문제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낮은 국정 지지율의 원인이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요. 국민들이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시고 저희가 거기에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이자 1차적 객관적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면서요. 인사 검증의 책임을 계속해서 이명우 의원이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정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맡은 영역에서 책임감 있게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 이 시스템이 앞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 이 한동훈 장관이 아주 잘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그럼 참고적으로 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한 사례가 없느냐?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0년 8월에 말이죠. 이름을 빼달라. 두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고, 정세균 당시 총리도 2021년도 1월 달에 총리 책임이 막중하니 빼달라. 그리고 2021년도 6월에 이준석이가 말이죠. 연령 미달로 대통령이 될 헌법상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름을 빼달라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 이번에는요,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요, 바로 이제 추미애 얘기인데, 추미애 장관이 말이죠. 이게 이제 좀 오래됐죠, 벌써. 2021년도 10월이니까 거의 1년이 됐습니다. 바로 뉴델리 기자, 이 A씨에 대해서, 뉴델리 기자가 추 장관하고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하고, 추정되는 인물이 과거에
사진을 함께 찍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예, 그 보도를 하니까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기자하고 나눴던 문자 메시지를 전면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델리 기자의 이름, 매체, 그리고 연락처까지 전부 노출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요. 당시에 이 법세련에서,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달 후쯤에서 추미애를 고발했어요. 법세련. 그러면서 이거는 이 정정보도 청구도 할수 있고 또 언론중재 재소와 같은 사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전부 무시하고 바로 기자에게 문자 폭탄을 가하도록 한 거. 이거는 기자의 취재 및 기사 작성 업무를 위축하게 했다. 그러면서요, 이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말이죠. 아, 이거는 추미애의 고의성이 없다. 그래서 혐의가 없다. 예, 전화번호 노출한 의도가 무슨 좌표찍기 목적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게 왜 추미애가 혐의가 의도가 없겠어요? 추미애가 얼마나 독기찬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추미애 한번 눈을 보십시오. 이 독기가 그냥 꽉 차있잖아요. 그 독기 어른 눈만 보더라도 이 추미애가 이 페북에 올리는 글은 전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 때리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의도가 강합니까? 그런데 이 뉴델리 기자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었다? 야, 아니, 추미애가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본 경찰이 정말 착한 건지 무능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예. 자, 그래서 그 당시 개인정보법 위반, 업무방해, 그 다음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는데요. 전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그 당시 이 고발 취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기자님, 뭐라고 이제 추미애 이 장관이 그 당시 올렸냐면요.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부조리에 대한 저항정신, 비판정신입니다. 언론 종사자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이러면서, 여러 개의 예, 이 문자, 그리고 이거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뉴델리 기자가요, 추미애 장관님, 뉴델리 기자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이렇게 메시지 남깁니다. 국제마피아 조직원 이태호 씨하고 장관님이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해서 입장을 듣고 싶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시비를 하고 나선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법세련에서 고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가 지금 이 경찰 조사와 관련해서는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고의가 없다,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노출한 거, 이거는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좌표 찍기가 목적이었다면 나중에 전화번호를 가리지 않았을 것이다. 좌표 찍기가 목표였죠. 명예를 훼손하고 싶었던 게 괘씸죄에 걸려서 올린 거죠. 그런데 왜 나중에 전화번호 가렸나? 이거는 명예훼손 혐의, 고의가 없어서 가린 게 아니라 이것이 그 당시에, 아, 이거? 그러니까 뭐그 당시에도, 야,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이야. 바로 비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고발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른 가린 겁니다. 의견이 없었다. 이거는 저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에서는요. 법원은 추미애 장관한테 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추미애 장관은 그 200만 원을 보상하라, 배상하라, 지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시 재판부는요 휴대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지지자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에 비추어 볼때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요 이 A 씨한테 이분 A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 경찰에서 이 민사소송의 판결을 보고나 하고 불송치했는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상민 의원이 무조건하고 이재명의 이 방패가 되어서는, 민주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플랜 B도 만들어 놔야 된다. 예. 그리고 개딸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정당의 주인이 당원만 있는 건 아니고, 당은 당원들이 내는 당비보다 몇천배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 기구다. 그래서 당원들의 뜻에만 움직이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럴 거면 국민 세금을 받으면 안 된다. 왜냐면요, 개딸들 상당수가 당원이잖아요. 그래서 당원의 의견, 즉, 개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부적으로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직격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시 자발적으로 검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조건 당 대표에 대해서 당 테마이가 되겠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트가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그리고 부당한 수사권의 오남용에 의해서 당 대표에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안전병 역할은 하게 되겠지만 당 대표에 대해서 무조건 방파막이 되겠다. 당과 이재명 대표는 혼연일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에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플랜 B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 민당 내부에서요. 이재명의 방탄 기능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 이런 걸볼때 우리가 그리고 이제 검찰, 경찰이 이 객관적 팩트를 바탕으로 한 수사, 이 중간중간에 입장을 우리 취재진에서는요, 각별히 취재를 많이 해서 우리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재명 수사 관련 동향은요, 빠짐없이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상민 의원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대선이 끝났으면 더 이상 물으면 안 된다. 더 이상 묻는 게 치사하다. 마구잡이로 오남을 하면 말발이 약해지고 상투적으로 특검하자, 탄핵하자 이러니까 국민도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향 평준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뭐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 저녁 식사 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